자, 57페이지, 저희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합니다. 목적의 뭐, 사회적 타당성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앞 시간에, 법률행위 목적, 이렇게, 그지? 법률행위의 뭐, 목적인데,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효력이 뭐 하기 위해서, 발생하기 위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지? 4개, 목적이 무순장,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근데 아까 확정 가능은 아까 언제까지만 장래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그지? 그럼 적어도 요 확정에서는 성립 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그거 단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성립 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고 가능은 처음부터 불가능 무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그다음에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돼 보니까 불가능해 됐다 무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럼 후발적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그럼 또 다른 건데 뭐한개 기억하면 되고 후발적 불능을 잘 가지고 내는데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다시 뭐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그죠? 그다음에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삭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뭐만 없어졌다 물건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적법은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강행규정 안에는 두 가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효력규정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위험 무효 무효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고 특약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그다음 단속 규정은 행정사회 법규인데 위반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단지 행정청으로부터 뭐 제재, 벌가금, 과징금 이런 거 묻는다. 그럼 단속 그다음에 그 단속 규정이고 단속 규정 위반하더라도 유효고 그다음에 임의 규정은 다른 특약하면 오히려 특약이 뭐하면서 우선하면서 특약이 뭐하다 유효, 그지? 그럼 그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다? 아까 비용. 그래?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근데 누가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비용 청구 못한다? 늑자. 원상복구, 원상회복 하기로 약정 하면은 비용 청구할 수 없다. 하는 특약. 그 다음에 또 등기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한다? 권리취득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은행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누가 저당권 취득했습니까? 은행.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비용, 저당권 등기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 은행. 하지만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비용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단속규정 대표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 아까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공법적 특징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지? 무허가 뭐 이런 거 그지? 그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공법적 성격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빨리! 단속규정.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세금 이런 거 대표적으로 단속규정이다. 그지? 그거. 그래서 강행규정은 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과 임의규정, 그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그치? 그럼 초모름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을 가리킨다, 그치? 단속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뭐다? 유효하다.
자꾸만 제목 가지고.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은 몇 조? 103조와 104조인데 요 103조와 104조에 해당하면은 무효인데 요 어떠한 무효냐면 특이한 무효다. 어떠한 무효? 특이한 무효. 고.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그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효력규정 위반했을 때는 무효인데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걸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나중에 12월 달에 그제 10월 달에 시험 칠 때 무조건 70점 넘어갑니다. 민법 70점 받았다. 1차 통과. 무조건. 몇 점 받으면은? 70점. 와. 학계로는 여러분 학원 다녔는데 40점 대 받는 사람은 없다. 학원 다녔다. 뭐 공부 안 해도 몇 점은 받는다. 50점은 받거든. 그럼 1차는 두 과목 중에 합쳐서 120점 되면 되잖아요. 민법 70점 받았다. 그럼 학계론 조금 못해도 몇 점? 50 몇 점 받아도 무슨 합격? 추합격 간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개만 70점 받으면 된다고. 어느 두 개, 학계론이나 민법 둘 중에 어느 한 개만. 응?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이런 법과대학 졸업하고 이 대학원 가잖아, 그지? 대학원 가면 여러분 공법 전공, 사법 전공 이렇게 나눈다고. 근데 만약에 사법을 저는 이제 민법 했으니까 사법이잖아요, 그지? 사법을 전공하면은 요 103조와 104조 요 조문 두 개가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요 조문 두 개 가지고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3학점. 그럼 3학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3시간 해서 한 학기 동안 한다고. 한 학기는 18주. 3일은 3, 3, 8이 23 몇 시간? 54시간을 공부한다고. 요 조문 두 개 가지고. 근데 우리 조문 두 개를 몇 시간 안에 조져버린다? 한 시간. 몇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뭐야? 30분이면 조져버린다. 그 정도로 민법 103조 104조를 우리 민법 잣대 규정이란다. 예? 그럼 올해도 103조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 작년에도 나왔고 내년에도 나온다. 무조건 103조 104조 꼭 해야 된다. 무조건 41번 문제에 무조건 나왔거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그럼 103조인데 103조는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한번 보면은 57페이지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치? 무슨 질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자, 무슨 풍속? 빨리.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한번 더. 뭐?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요 딱 한 줄 있거든. 이걸 가지고 뭐 한 학기 동안 하냐고. 그럼 이 무효는 이런 무효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인데. 근데 여러분 자 요거 아까 강행규정 여러분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아까 무슨 규정? 효력규정이지 그지? 효력규정을 위반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 절대 무효라는 말씀이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여러분 민법 103조에 해당하면은 이것도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그래서 여러분 강행규정 다른 말로 효력규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와 103조 무효는 구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잘 봅니다. 요거는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뭐에 한 무효? 구체적 규정에 한 무효고 요거는 뭐 일반 원칙에 의한 무효. 일반 무슨 칙? 원칙. 자, 그러면 느낌 왔습니까? 법에 금방 그래 놓.
어떤 사람,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은 여러분 이제 학교 간 사람한테도 야 103조는 어떨 때 적용? 아니 선량풍속 아니 103조 어떨 때 적용하냐고 선량풍속 기타 사유질서를 위반한 법률에 아니 민법 103조 어떠냐 무조건 그래 이야기하거든. 어떨 때 103조 적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면은 여러분 법에 금방 뭐랬노? 법에 규정이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위반하면은 다시 뭐 하면은 위반하면은 무효로 되는 거. 이걸 무슨 규정이 위반 무효? 강행 규정. 다른 말로 아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위반 무효.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다. 위반하면 무효다. 무슨 규정 위반 무효? 빨리 강행 규정. 다른 말로 효력 규정 위반 무효. 고. 근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금방 뭐랬느냐? 무효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해. 무효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해.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럴 때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빨리 103조로 집어넣는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거는 뭐 구체적 규정. 즉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위반하면 무효다. 무슨 규정이 위반 무효? 강행 규정. 다른 말로 효력 규정이 위반 무효고.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전부 다몇 조로 집어넣는다? 103. 그걸 무슨 풍속? 빨리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걸 무슨 원칙? 일반. 그러면 여러분 민법 103조에 한 무효는 민법에 우리가 이제 이게 103조다 이러잖아요. 그냥 이게 몇 조? 103조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게 103조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판례. 단지 이제 민법에서는 요거 딱 규정만 이야기하고 있지. 무슨 풍속? 빨래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들어갑니다. 103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위하려면은 103조에 해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103조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는데 무효라 한건 전부 다몇 조로 집어넣는다? 103. 근데 자, 요 특이한 무효. 무슨 무효? 특이한. 자, 그럼 좋다. 민법 103조에 해당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요 민법 103조를 여러분 제목 민법 103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지? 민법 103조를 뭐라고 하노?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의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생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무슨 질서?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생속 위반행위 무슨 양속? 공생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자. 103조 무효가 되면, 자,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저번에 했죠. 무효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지?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뭐?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민법 103조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가벼.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원칙.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예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만 있는 경우는 뭐할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불법원인은 오직 103조, 오직 몇 조? 103조. 급여는 종국적, 무슨 행위? 처분행위. 여러분, 원칙. 여러분, 103조 무효가 됐다. 무효. 오리지널 무효는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빨리?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103조 무효가 되면, 됐습니까? 안 줬다. 무효니까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는다.
왜 이렇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받게 하느냐 하면은 103조 행위한 사람에게는 됐습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103조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103조 취지라고. 아, 746조. 다시 103조 하면 꼭 외워야 된다. 103조 몇 조? 746조. 103조 몇 조? 746조.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갑니다. 그럼 어떤 게 103조냐? 판례. 여러분 범죄 행위. 무슨 행죄 행위? 범죄 행위는 무조건 103조입니다. 무슨 행위? 범죄 행위. 하게 하는 대가로, 하게 하는 대가로 부동산 증여 또는 뭐 금품 직업 다 좋다. 어? 금품 직업 했다고.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무효인데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반환 청구 못한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야 오늘 무슨 은행 틀어라. 제일은행 틀어라. 틀면 얼마 주냐면 3천만 원 줄게. 무슨 K? 오케이 했다고. 틀은 대가로 얼마 주기로 하고? 3천만 원. 유효 무효? 무효.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을이 야 그러면은 내가 오늘 틀 테니까 착수금으로 천만 원 달라. 내가 천만 원 줬습니다. 틀고 나면 얼마 주겠다?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천만 원 줬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그럼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천만 원 돌려줄 필요 없다. 왜냐면은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시키는 사람도 잘못이 있고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뭐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됐습니까? 반환 청구 못하고. 그럼 만약 부동산을 이미 줘버렸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범죄 행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돈을 받고 안 했다. 됐습니까? 범죄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직업 했거나 됐습니까? 부동산 증여 한 경우 역시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이런 경우는 746조의 예외의 예외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갑하고 을하고는 친구입니다. 절친인데 을이 오늘 제일은행 튼답니다. 와 나 지금 3천만 원 필요한데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털다가 걸리면 어디 교도소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안 걸리면 저 산골짜기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 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 내려올 거야 하니까 갑이란 친구가 야 어떻게 그 귀중한 인생을 3천만 원에 걸 수 있어.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털지 마. 무슨 K. 오케이. 해가 3천만 원 줬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범죄행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뭐를 받고? 돈을 받고 하지 않았다. 역시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누구한테 잘못이면 불법원인이 누구? 불법원인이 누구? 돈 받은 사람, 친구, 을에게만 있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또 요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요거 하고 제가 또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줌마들은 불륜 이러면 확 미쳐버리잖아요. 첩 이렇게 하면 확 돌잖아. 그지?
뭐? 첩, 불륜, 그지? 그래서 여러분,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기술. 중요하다. 시험 문제, 아, 요, 나온다. 요거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나온다고, 한 번씩. 여러분, 불륜 하면은, 됐습니까? 자, 불륜. 무슨 륜? 불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다? 첩. 불륜 관계에 취소가는 대가로, 취소가는 대가로 부동산 증여. 증여하고 등기해 줬습니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양쪽.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는데, 줬다! 못 돌려받기 때문에, 746조. 어? 반환 청구 못 한다. 말소 청구 못 한다고.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반환 청구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첩. 그치. 첩이 소유권 취득. 그래서 여러분 앞사람이 소유자면 뒤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러면 첩이 소유자다.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 병이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잘린다 이게.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 여러분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옛날에 KBS2 사랑과 전쟁 있잖아요. 아, 첩은 항상 뭐가 있다? 기술. 그지? 그래서 항상 남자를 꼬시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남자를 딱 꼬셔가지고, 야, 내가 좋아? 마누라가 좋아? 하면 남자는 조금 약간 어리버리 하거든. 그러면, 아, 당신이 좋아? 그럼 빨리 정리하고 와.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정리 못하고 한 6개월만 시간 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6개월쯤 하면은, 남자가 왜 이래 유유부단해? 빨리 결정했으면 빨리 해가지고 나한테 와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남자 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근데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불륜 대가로 한 경우는 몇 조 무효? 103조. 몇 조 때문에?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끝내면서 종료하면서 부동산 증여 하면은 이런 경우는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첩에 대한 위자료 무슨 자료? 위자료 또는 부양료적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무조건 누구? 첩. 그죠?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 그건 천일생 특허다. 예. 무조건 불륜해가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고돌이에 도방행위, 사행행위라는 거야. 그걸. 사행행위. 네, 도박. 됐습니까? 요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여러분, 갑과 을이 고돌이를 쳤습니다. 무슨 돌이? 고돌이. 을이 500만원 잃었다. 얼마 잃었다? 500만원 잃었다. 여러분, 500만원 잃었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네. 안 줬다 줄 필요 없는데, 와, 무효니까. 근데 줬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103조 하면 무조건 746조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못 돌려받는다.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해 줬습니다. 자, 불법은 오직 103조. 급여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갑. 되겠습니까? 예.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고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돈 대신에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했다. 어?
무효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6개월 후에 죽이라고 금방 물에 넣어 6개월 후에 너 안 주면 어떡해 어? 6개월 후에 죽이라고 도박 채무인데 줄 필요 없는데 6개월 후에 주기 계속 달라 하니까 그럼 6개월 후에 줄게 그럼 안 주면 어떡해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죽이라고 6개월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종국적 처분행위라고.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끔씩.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못 돌려받고,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안 주니까. 됐습니까? 몇 개월로 해주기라고? 6개월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자 다시 안 줬다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 돈 없고 우리 집 요 팔면 줄 텐데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팔겠어. 내 대신 너가 팔아줘.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권 수요? 대리권 수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그걸 뭐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처분해가지고 그 돈 500만원 도박채권에 충당했다 500만원은 돌려달라할 수 없고 500만원 초과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게 잘 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다시 줄 필요 없잖아요. 안 주니까 계속 달랍니다. 내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줄게.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권수요? 빨리 대리권 수요.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면 요 갑이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유효 무효 무효. 아야 유효. 유효고 그 도박 채권에 충당했다. 500만 원은 무효지만 못 돌려받고 500만 원 초과한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쟁점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안 줬다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주니까 왜? 줄 필요 없잖아. 무효니까. 안 주니까 갑이 자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땅에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네 개 했지. 다시 뭐도 하고 줄 필요 없는데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하나 더 얼집 주변에 휘발유도 뿌려놓고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라도 뿌리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요거 예외가 적용되어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일명 휘발유 무슨요 휘발유 그럼 이런 경우 고돌이 쳤잖아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근데 준 사람을 이걸 급여자라고 한다. 급여자도 잘못이 있지만 누구? 아까 휘발유로 인해서 준 경우 무슨 유? 휘발유. 요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일명 그걸 뭘 한다? 휘발유. 휘발유는 누구의 불법성이? 급여자도 불법성이 있고 수익자의 불법성이 있지만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03조 무효지만 또 하나 그 휘발유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됐습니까? 아까 안 주니까 줄 필요 없는데 안 주니까 갑이 수익자가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휘발유도 뿌려놓고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은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 다시 뭐라노?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거죠. 어디에 있냐면은 그 58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58페이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어느 게냐면은 여러분 58페이지 보면 58페이지 찾습니까? 예. 가.
정의 관념에 반한 가 범죄 행위. 범죄는 뭐 하게 하는 권유하는 행위도 무효고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계약도 유효 무효 무효.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 짱 죽녀. 나는 나중에 합니다. 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다도 가끔씩 내는데 다 여러분 자 허위의 증언하고 돈 받아 58페이지 다시 허위의 증 58페이지 맨 밑에 다 여러분 허위의 증언하고 돈 받으면 그건 몇 조? 103조지 근데 진실한 증언을 하고 됐습니까? 진실을 정하고 그 통상 여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통상 여비에 해당하는 정도를 뭐 용인할 수 있는 경우를 뭐 초과하면 103조 무효. 그래서 다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뭐하여 초과하여 받았다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오른쪽 가서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하는 계약도 무효 됐습니까?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뭐 이혼하지 않겠다 그 다음 또 혼인하면 회사 그만둔다 하는 계약도 103조 무효다 뭐 하면 그만둔다? 혼인하면 사직하겠다는 계약 퇴직하겠다는 계약 이런 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 예를 들면 뭐 온돌 기술을 배워 평생 동안 온돌업에 종사하지 않겠거나 안 가면 뭐 중개업을 배워서 절대로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겠다 이런 거 평생 동안 장기간 어떤 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고 일정한 기간만 하지 않겠다 하는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 짱중요 그거 잘 나옵니다. 생존은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무슨 존? 생존.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은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됐습니까? 예.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게 생존을 불가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몇 조 무효? 103조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의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봅니다. 존립. 무슨 입? 존립.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입냐, 정의하는 행위.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이 아까 이게 도박 그 다음에 도박 아까 저 이거 원래는 요거 아까 줬다 못 돌려봤지 그지? 줬다 못 돌려봤고 안 줬다 줄 필요 없는데 그럼 또 어쨌든 뭐 넘어갔다 못 찾아오잖아 그지? 근데 이제 안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해서 내가 너 대신 좀 팔아줘 무슨 건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 유효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뭐 유효 해가지고 도박 채권에 충당한 거는 무효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 근데 아까 500만원 초과하는 거는 찾아올 수 있다 그거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판례는 도박 자금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아까 저 요 위임받은 채권자 위임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부동산 제3자에게 매도하여 도박 채권에 변제한 사안에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도박 채무에 변제하는 것에 한정하고 아까 요 대리권 수여 요거 대리권 수여 유효 처분행위 유효 처분해가 그 돈을 얼마만 충당 500만 원은 무효고 500만 원을 뭐 하는 거는 초과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 그래서 무효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도박 채무에 변제하는 것에 한정되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변제하기 위해 도박 채권자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다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뭐, 반사유 질서 행위 효과, 아까 요거. 몇 조? 746조. 원칙은 양쪽 다 잘못이 있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근데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거나,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 아까 휘발유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4번 거 잘 냅니다 4번 동기의 불법 뭐의 불법? 동기 여러분 앞으로 동기 나오면 마음먹은 거
아무리 마음먹은 게 나빠도 그게 밖으로 표출 안 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다. 그럼 동계불법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자, 줄 칩니다. 맨 밑에서 셋째 줄 판례는 하는 거.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뭐 알려진 동기는 103조 무효.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게 핵심이다. 다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하면 그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올라와서 대표 예제에 있잖아. 그지? 무효가 아닌 거. 뭐가 아닌 거? 무효가 아닌 거. 뭐? 단속규정 찾으면 된다. 단속규정은 그냥 뭐 찾으면 되노?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안 되고. 단속규정. 무슨 법? 주택법 나왔잖아요. 공법. 그걸 단속규정이라는데 아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이런 거 공법적 색채가 있는 거 전부 다 무슨 규정? 단속규정. 딱 나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 1번은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할 텐데 민법 108조 통정 무효. 몇 조 무효? 통정 무효. 3번은 기본 재산. 아까 103조. 무슨 재산? 기본 재산. 103조.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기본 재산의 처분. 이건 뭐 103조도 될 수 있고 또 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별도 규정, 강행 규정도 될 수 있고. 되겠습니까? 예. 아까 기본 재산을 하면은 아까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이런 거는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그지? 핵심 단어는 무슨 재산? 기본 재산. 그지? 도박. 이건 몇 조? 103조. 도박도 몇 조? 103조. 그 다음 5번. 5번은 여러분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103조 무효. 공무원하고 뭐하고 결부되면? 돈. 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지?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한 이중매매 아까 그대로 뭐다? 유효.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으로? 이행불능으로. 을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요거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은 요거는 뭐 하다? 유효. 뭐 무슨 불능으로? 이행불능으로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내일 시험 치면 오늘 하는 거. 무슨 매매? 이중매매고. 그 다음 자, 요거, 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이에 매수인의 매도인의 배명이에 무슨 것? 적극 가담한.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은 이건 몇 조?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예. 몇 조 무효? 103.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갑의 집을 누가? 을과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았다. 갑이. 무슨 금까지 받았다? 잔금까지 받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하려면 뭐까지 돼야 되노? 등기. 그지? 근데 요 중도금부터 그렇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잔금까지 받았다. 잔금까지 받았을 때 매도인은 아직까지 등기 안 해줬기 때문에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이 소유자지만 잔금까지 받은 경우는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무가 있다.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그 의무를 위반해서, 됐습니까? 의무를 위반해서 갑이 병이 가면 3배로 사겠다 하니까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걸 뭐냐면은 매도인의 배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배명이 뜻.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배명이다. 이런다고.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 해서,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 행위하는 것을 무슨 행위다? 배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총수 있잖아요. 막 그 처벌받잖아. 왜 처벌받노? 주로 배임죄. 여러분 대기업 총수는 자기 회사입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희 삼성전자 이런 것 같아도 뭐 삼성전자 이렇게 뭐 이건희 이런 회장도 자기 거기는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중에 몇 퍼센트? 2% 3% 이거밖에 안 된다고. 삼성전자, 삼성 총 재산이 한, 보통, 한 얼마 정도 되냐면은, 거의 뭐, 한 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 그 중에 2%면 얼마고, 20조지. 1조면 얼마고? 1조는 만억이잖아, 만억. 억이 만 개가 1조라고. 2조면 얼마? 2만억 재산. 그게 한 20조 정도 된다고. 그 이제 그 천억 정도 아니 천조 정도 되는 그 재산 중에 천조 되는 삼성 중에 한 2% 3%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 근데 단지 이제 그 누구 이익을 위해서 주주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다가 예를 들면 일부러 세금 적게 내려고 됐습니까?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양도하거나 그럼 그때 양도할 당시에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식을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이래갖고 다른 뭐 소액주주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 뭐 정의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배임죄로 뭐 고발하고 하잖아요. 무슨 죄? 배임죄라는 것은 뭐 있는 자가 그럼 대기업 총수는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주주 이익을 위해서 행위해야 할 뭐가 의무,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위반해서 자기 행위했다고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무슨 죄로 한다? 배임죄. 그래서 매도인은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을 체결해 무슨 행위? 배명이. 그냥 자 배명이와 함께 요 제2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로 이중매매로 간다.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근데 여기에서는 103조가 되기 위해서는 103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한 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가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요로 간다.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그 다음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속여가지고 꼬시는 거 이걸 뭐하여? 교사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야 몇 조 무효가 된다? 103조. 하고 등기했다.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 했죠. 오리지널 103조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첩. 무효지만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첩. 못 돌려봤잖아요.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럼 이거는 103조 무효인데 등기했다. 무효인데 무효면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인데 여러분 103조 행위한 사람은 누구고? 갑과 병이지. 그러면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럼 갑은 말소 청구 못하고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까? 병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는 누가 있냐면 을이 있다. 을이 아까 무슨 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잔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 못해도, 여러분 중요하다. 무슨 권은 취득 못해도, 소유권은 아직 취득 못해도, 무슨 권? 처분권은 취득했다고. 처분권하고 소유권하고 다르다. 여러분, 자, 잔금까지 지불하고 서류 받았다. 무슨 권 취득 못해도, 아니,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해도 뭐는 취득했다? 처분권.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무혐의는 누가 소유자? 빨리, 무혐의는 누가 소유자? 갑.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몇 조에 걸려서 빨리? 746조.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여기서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말소 청구 못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첩처럼. 근데 여기는 누가 있다? 빨리. 을이.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다시. 을은 직접 안 된다.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대신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끝까지 찾아온다. 만약에 정에게 처분했다. 정이 선의일지라도 을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병,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다. 무슨 금까지 지불했을 때? 잔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는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자? 빨리 병. 요거는 103조가 되면 을은 갑은 마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빨리 끝까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뭐, 부동산 같으면 찾아오잖아요. 근데 물건 같으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다. 이미 써버리고 없다. 못 찾아오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여러분, 찾아올 때는 꼭 기억한다. 찾아올 때는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찾아오고, 못 찾아오는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은 직접. 근데 직접 말소 청구하면 OX, X. 찾아오는 경우는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손해배상은 못 찾아오는 경우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 갑이 병에게 넘긴 게, 여러분 우리 406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다고.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갑이 병에게 넘긴 게 속이는 행위, 이걸 사회행위란다.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회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요 을이 요 병에게 넘어간 걸 찾아오는데 406조 사회행위가 된 건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왜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 못하냐면은,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을이 물건이 아니라 돈이라 해야 된다. 자기가 그걸 피보증권리라고 하는데, 피보증권리가 무슨 채권이라 해야? 금전 채권이라 해야 되는데, 이 금전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빨리. 물건. 이런 게, 그래서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서. 자,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저희 어디에 한 번이냐면은, 여러분 62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62페이지 메뉴에 찾습니까? 메뉴에 무슨 매매가?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 꼼꼼. 맞습니까? 예. 제2매수인 등기는 뭐? 무효. 자, 병에게 등기한 거는 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집니까? 빨리 갑. 인데 갑은 몇 조 때문에 안 된다?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매도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이 경우 제1매수인은 채권자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을 뭐하여? 대위하여. 뭐하여? 대위하여 제2매수인의 등기 무효를 말소 청구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다만 제1매수인은, 됐습니까? 요 누구? 제1매수인은 을을 가리킨다.
을은 무슨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했대. 왜 을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건이라야 됩니까? 돈이라야 됩니까? 돈이라야 되는데 이게 뭐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다만 제1매수는 자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제2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가 가지고 있던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103조는 첩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유효무효 효지만 그 다음에 이 103조 이중매매는 어리 무슨 가지 머릿속에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또한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 요건 누구? 요 제3자 정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요 을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그래서 전득자는 선이라 하여도 보호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나온다.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오늘 꼭 정리하는 거 무슨 매매와 이중매매와 103조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누구? 병. 완전히 반대죠.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103조 이중매매는 누가 찾아온다? 을이 갑을 마여 대위하여 못 찾아오는 경우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하고 무슨 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고 그럼 을은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가지 찾아온다?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대표예제 갑니다. 63페이지에 63 대표예제 찾았습니까? 예.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그 후 병이 누가? 병이 갑의 배명에 무슨 것가담? 적것가담 하면은 갑과 X 부동산을 계약하고 자신 명의로 마쳤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갑을 갑병이 이런 거 거의 예우다시피 해야 된다. 그럼 누가 찾아올 수 있다?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을은 병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맞죠? 예. 대위에서 되고 직접은 안 되고 1번 O 을은 병에게 아까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접? 직접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을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미 무슨 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자유롭게 해제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103조는 추인 추정이라는 단어 없다. 다시 103조는 뭐가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무조건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지금 1, 2, 3, 4 다 맞죠? 예. 5번 갑니다. 만약 선의의 정의 X. 자, 선의의 정의에게 넘어가도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만약 선의의 정의 X 부동산 병으로부터 매수한 이전 등기 맞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무슨 무효다 빨리 절대 무효. 그래서 무효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라고. 그래서 정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을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확실하게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04조 불공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